겨우내 얼었던 흙이 봄 날씨에 녹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중구가 해빙기를 맞아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중구보건소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구가 전체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중구가 상권 르네상스 공모 신청을 위한 상권 활성화 협의회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침체된 상권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중구가 운행 정지된 승강기의 불법 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구 속속 시간에는 영종국제도시 선녀바위 해수욕장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알리는 절기 경칩도 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꽃샘 추위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중구 소식, 중구TV 뉴스를 시작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흙이 봄 날씨에 녹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중구가 해빙기를 맞아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중구가 관내 가스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봄에 날씨가 풀리면서 집안 침하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데요. 중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배관의 고정 여부와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안전사고 대응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겨울 강추위가 몰아닥쳤던 만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구는 가스사고에 대한 구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보건소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구보건소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으로 총 13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한약 복용이나 침구 치료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120만 원 상당의 한약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 보건실 또는 영종국제도시 보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구가 전체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중구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장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로 중구 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중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중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중구가 상권 르네상스 공모 신청을 위한 상권 활성화 협의회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중구가 상인 대표 등과 함께 상권 활성화 협의회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도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과 상점가, 지하상가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상점가 수에 따라 5년간 최대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구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하는 등 공모사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가 운행 정지된 승강기의 불법 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구는 지난 2일부터 승강기 불법 운행 현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인데요. 주요 점검 내용은 운행정지 표지 부착 상태 및 훼손 여부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입니다. 한편 승강기 불법 운행이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구 속속 시간에는 영종국제도시 선녀바위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중구의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14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중구 관내 51개 학교에 지원될 예정인데요. 새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